안녕하세요. 잘 지냈어요? 잘들 지냈어요? 네. 네.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, 오늘 낮에 되게 추웠다면서요? 응? 더웠어요. 추웠다가 갑자기 더워졌다는 얘기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아, 저희 동이 비었어요. 지금은 괜찮은 거죠? 네. 네. 그래서 맨날 이렇게 뭐 걸치고 다니다가 오늘 이러는데 너무 덥더라고요. 이뻐요. 한강을, 멋있어요. 아, 한강을 이제 저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 날씨 때문에 긴팔에 뭐 챙길 것도 없고 기지는 줄 알았어요. 사우나를 한 2시간 걸은 것 같은 느낌. 와, 그래서 오늘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만 걸치고 왔는데 그래도 춥진 않네요. 네. 네. 아무튼 아, 재밌었어요. 조금 아 내일은 없는 거죠? 내일 공연이 없어요. 일요일 날은 콘서트죠? 맞아요. 콘서트 똑같아요. 노래 부르시는 거. 노래요? 네, 노래는 달라요. 전에 했던 사람들은 똑같이 해도 된다 그러던데 글쎄요. 너무 똑같이 하면 좀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지 않나요? 전도 레퍼토리가 많은데. 오. 아, 많이 좋아, 레퍼토리. 생각 좀 해볼게요. 왜냐면,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. 맞아. 보신 분들은 이제 다른 노래를 원할 수도 있는데, 못 보신 분들한테는 또, 뭐, 색다른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볼게요. 매번 다르게 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긴 한데, 좀 너무 자주 바뀌면 뭐 매번 오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다른 모습을 보시겠죠.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. 근데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다섯 번인가 네 번 다섯 번 들어봐요. 네 번 총 네 번이요. 저는 다섯 번의 공연을 더 하고 싶거든요. 그 다섯 번 그 콘서트는 여러분 오지 마세요. 끝났어요. 뭐, 보셨으니까 뭐 보시면 좀 그렇잖아요. 그렇죠? 안 그래요. 안 그래요. 안 그래요. 네. 보세요. 오늘 제가 발음이 좀 이상했나요? 이상한 거 별로 없었어요? 연습을 좀 많이 했거든요. 다른 연습을 조금 제가 느낄 때 발음이 새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정확하게 또박또박 발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또 막 이렇게 좀 불편해질 때가 있구나. 아무튼 오늘도 어김없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뭐 제가 어떻게 보답해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힘든 걸음 어떤 분께서 멀리서도 물론 가까운 곳에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빼서 오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의 시간을 저한테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고 보고 물론 즐거워서 보기 좋으니까 오는 건 정말 저한테는 한 분이 고마워요.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제가 다른 방식으로 보답을 해드려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 진짜 모르겠어요. 그냥 공연을 잘 하고 열심히 하고 건강히 여러분들께서 주신 간식 먹고 살찌고 그게 보답하는 길인 것 같아요. 네, 좀 빠지고 있어요. 일부러 뭐 목적이 있어서 빼는 건 아니에요. 제가 건강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좀 약간 지금 단식까지는 아니고 굶거지를 안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살이 저절로 빠질 거예요. 제가 좀 살이 찐다 싶으면 굶거지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전 정말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. 밥은 많이 안 먹어요. 밥 한 공기도 제대로 못 먹는데 간식은 많이 먹었어요.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생각 없이 뭐 편집을 한다든가 기타를 친다든가 드라마를 본다든가 할 때
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의미도 있지 않아요? 그 앉은 자리에 사람 절제력이 없어서 진짜 어렸을 때부터 병원에 줄 사다 그냥 막 그러면 줄을 그냥 옆에서 이렇게 놓고 앉은 자리에 다 먹어요. 그걸 다 먹어요. 나중에 죽어요. 다 먹어요. 그냥 그래요. 절제하는 줄을 배워야 돼. 지금 우리 아버지 닮았어. 나 아버지. 아버지 우리 문에 읽으면 돼. 아무튼 고맙습니다.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썰렁한가요? 오늘은 공연이 배우분들이 그러는데 조금 뭐랄까 오늘 정석대로 했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배우분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거랑 저희가 느끼는 거 좀 다를 수도 있고 공연을 하다 보니 어쨌든 배우를 믿고 가는 게 있어서 대기실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게 든든해요. 신 바이 신 할 때는 신 끝나고 들어오면 아 이 친구들 믿고 가는 게 정말 듬직하구나. 그래서 만약에 야, 내가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생겨서 2-3인 극을 한다면 어떤 라는 느낌이 와 니들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다. 그럼 더욱더 믿음이 생기고 더 믿어야 되고 더 어떤 전우애 같은 게 생기겠죠. 근데 그만큼 전체 그걸 3-4분할하는 거잖아요.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갑자기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까 근데 해보고 싶어요. 도전해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고 그 부담감이 어떤 부담감인지 제가 셀카 찍어드릴까요? 갑자기요? 네, 갑자기. 오, 원샷. 아이고, 원샷. 아니, 근데 이게. 못 말랐었어. 괜찮죠? 네, 괜찮아요. 네.